이번 시간에는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은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콤마 뒤에 관계대명사가 온다. 즉, 관계대명사 앞에 콤마가 온다는 거죠. 두 번째, 선행사는 명사, 대명사, 구, 절 등이 옵니다. 세 번째, 왓이나 댓은 계속적 용법으로 쓰이지 않는다. 즉, 왓이나 대답에는 콤마를 쓰지 않는다. 라는 특징이 있다는 거죠. 자, 이번 시간에는 관계대명사의 제한적 용법과 계속적 용법의 차이점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관계대명사의 제한적 용법은 한정적 용법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앞에 있는 선행사를 한정수식합니다. 그 말은 관계대명사 앞에 콤마를 쓰지 않는다는 소리죠. 가장 흔한 형태의 관계대명사입니다. 예시문 잠깐 보겠습니다. I have two daughters who became high school teachers. 자, 고등학교 선생님이 된 두 명의 딸이 있다. 자, 이 말 속에는 다른 딸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뜻이죠. 딸이 여러 명 있는데 그 중에서 두 명의 딸이 고등학교 교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은 서술적 용법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자, 이 관계대명사 앞에 콤마가 있습니다. 관계대명사가 접속사 더하기 대명사 역할을 한다는 거죠. 잠깐 예시문 보겠습니다. I have two daughters who became high school teachers. 자, 관계대명사 앞에 콤마 있는 거 보이죠? 나는 딸이 두 명 있어요. 근데 그 딸 두 명 다 고등학교 선생 됐다 이런 뜻입니다. 딸이 둘 뿐인데 두 명의 딸 모두 다 고등학교 교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관계대명사 위치의 계속적 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관계대명사 위치의 계속적 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위치 앞에 콤마를 쓰거나 삽입절로 표현하며 선행사를 부연 설명할 때 씁니다. 자, 위치의 선행사는 앞절의 일부 혹은 전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콤마 찍고 위치는 접속사 더하기 대명사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콤마 찍고 위치는 접속사 더하기 대명사 형태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접속사는 문맥에 따라서 and, but 등 적절히 사용하면 됩니다. 예시문을 보겠습니다. This house has a bedroom. 이 집은 침실을 하나 갖고 있다. Which faces south. 그런데 그것, 즉 그 침실은 남쪽을 향하고 있다. 자, 저희 콤마 찍고 위치를 어떻게 바꿨죠? 자, 콤마 찍고 위치를 and, is로 바꿨죠. 이 콤마 놓치면 안 돼요. 관계대명사 계속적 용법은 접속사 더하기 주어 형태, 접속사 더하기 명사 형태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예문입니다. He said he was ill. 자, he said that 생략되어 있죠. 그 남자가 아프다고 그가 말했다. 콤마 찍고 위치. 그런데 그것은 was lie. 거짓말이었다. 꼭 and가 나올 필요는 없어요. 경우에 따라서 but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 남자는 아프다고 말했지만 그것은 거짓말이었다. 자, 여기 그래마 팁이 하나 더 있습니다. 관계대명사 that은 계속적 용법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that 앞에다가 콤마도 안 쓰고 that 앞에다가 전치사도 안 쓴다는 소리입니다. 예문 잠깐 보겠습니다. I met a pretty girl at the party. 나는 그 파티장에서 예쁜 소녀 하나를 만났다. 자, 콤마 찍고 that 이거 틀린다는 겁니다. 콤마 찍고 위치 I didn't expect. 그런데 그 사실을 나는 기대하지 못했다. 자, 여기서 콤마 찍고 위치의 선행사는 앞문장 전체입니다. 앞문장 전체를 선행사로 받을 때는 콤마 찍고 위치를 쓰는 거죠. 내가 파티장에서 예쁜 소녀 만날 거라는 걸 나는 기대하지 못했다. 이런 문장이 되겠죠. 자, 관계대명사의 한정적 용법 또는 제한적 용법은 관계대명사 앞에 콤마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He has three sons who became doctors. 그는 의사가 된 세 명의 아들이 있다 라는 요 문장이 있을 때 후 앞에 콤마 없죠. 쓰리 선즈를 한정적으로 제한적으로 꾸며준다고 해서 우리 이런 용법을 관계대명사의 한정적 용법 또는 제한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의사가 된 세 명의 아들이 있다는 것은 다른 아들들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관계대명사 앞에 콤마가 있고 콤마 앞과 콤마 뒤를 서술적으로 해석해주는 용법인데 우리는 그러한 용법을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 또는 서술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She has three daughters who became nurses. 이 문장 같은 경우 그녀는 딸이 셋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딸 세 명 모두 다 간호사가 됐어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한 내에 출석 인증을 완료해 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동영상의 저작권을 반드시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